공연의 바나다에서 여러분들께 아주 디테일하게 전해드리고 있는 공연에 대한 정보, 키워드로 알아보는 렁스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어떤 키워드로 시작을 해볼까요? 렁스의 첫 번째 키워드는 신발입니다. 아마 아직 작품을 안 보신 분들은 신발? 신발? 이런 신발? 약간 이런 느낌일 수 있을 거예요. 네. 신발은 이 연극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?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남자와 여자가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함께 큰 사건을 겪거든요. 그 안에서 이제 흔적이라고 생각해요. 그 흔적. 인생의 흔적이라고. 아. 그래서 그 삶의 변곡점? 한 번씩 꺾여져 나가는 그런 흔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, 그래서 굉장히 발자국 같은. 네. 네. 뭐 탄소 발자국의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인생의 발자국의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 작품을 이끌어가는 거의 유일한 소품이면서 네. 또 맞아요. 무대이기도 하잖아요. 맞아요. 네네네. 네. 혹시 배우님들의 그 삶의 변곡점에서 신발을 한번 벗는 그 시기가 있다면 어떤 시기였을까라고 또 궁금해지기도 하거든요. 저는 아직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계속 아직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 변곡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. 근데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신발 계속 신고 계시는군요. 네, 신고 계시죠. 언젠가 한번 벗어볼 일이겠지만 그런 없는 것 같아요. 계속 성장 중인. 동아 씨는요? 네. 저는 사수에서 대학 갔을 때랑 이거랑 배우가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제일 크게 기억이 남아요. 칼 씨는요? 인생에서 내가 가장 뭔가 변곡점이 있었다면? 공연의 바나다를 만난 날? 이거 대본이에요? 없어요. 그러면은 이제 칼 씨 같은 경우는 집에 신발 벗어놓은 게 한 40켤레 정도 될 것 같아요. 40켤레 정도? 아니 작품마다 벗어놓으신 거 아니에요? 아 그리고 저는 대본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그 일부러 신발 외에는 다른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. 왜냐하면 뭔가를 사용하는 것조차가 일종의 또 공해이기도 하잖아요. 맞아요.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니까. 맞아요. 그래서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나 순수하게 꽉 채워진 연극이다라는 감명을 받아서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소름 돋았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리고 저는 렁스 포스터를 딱 보자마자 이 작품에 대한 뭔가 정체성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게 딱 이해가 가는 거예요. 맞아요. 그것도 굉장히 신선했어요. 네. 보통 이제 맞아. 배우들의 얼굴을 크게 그려낸다든지 좀 이렇게 그랬는데 뭔가 이거는 환경 캠페인하는 듯한 포스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맞아. 나무가 거꾸로 매달려 있고 뭔가 그리고 렁스가 영어로 폐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남자의 첫 대사가 또 숨 쉬어 숨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정말 적합한 최고의 포스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렁스인가? 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. 저는 이 남자 여자가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큰 일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지지고볶고 해도 결국 남는 건 둘이거든요. 그래서 서로를 숨쉴 수 있게 해주는 존재라고 해서 저는 렁스라고 생각. 지금 나 되게 놀란 게 폐가 이렇게. 네, 그게 그래서 하나가 두 개가 돼서 하나의 생명체가 이루어져. 네, 맞아요. 와, 너무 멋진 표현. 서로의 그 숨쉴 수 있게 하는 존재인 거네요. 그래서 하나가 되는. 멋있다.